도를 잃는 사람이 다른 왕이 됩니다. 오. 이번엔 태양이부터 한번 쭉 와볼까요? 어, 좋아요, 네. 좋아요. 저부터 하면 되나요? 한 번 틀리면 바로 끝인가요? 진짜? 자폭폭풀 풀과 70차 콧 비아스 르브론 제임스. 네. 이어지실까요? 그,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쭉? 네. 네. 시작. 속보입니다. 차프폭푼 킨과 치스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 투 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치킨과 파파야를 포식했고 클린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 파고 센터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와의 경기에서 역대 최연소인 30세의 나이로 307일 만에 25,000점 득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잘한다. 29초? 와, 되게 침착했어. 진짜. 하시죠. 이거 어려워요, 상당히. 시작. 속보입니다. 차프포프킨과 치스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 투 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치킨과 파파야를 포식했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 파코 센터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76ers의 식스와의 경기에서 역대 최연소인 30세의 나이로 307일 만에 2,000점을 득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빡. 31초. 오. 아깝다. 2초. 태양이 몇 초였죠? 22초요. 아, 젤리 먹었더니 침이고요. 전체적으로 래퍼 라인의 강세가 아닐까. 빠르게 하면 돼요. 네, 해보겠습니다. Let's go. 파이팅. 속보입니다. 차프포프킨과 치스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트 에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치킨과 파파야를 포식했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 파고 센터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76ers와의 경기에서 역대 최연소인 30세의 나이로 307회 만에 25,000점 득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너무 빠른데? 와. 오, 아, 진짜 못한다. 안 돼. 어, 아파요? 아니요. 아, 어르신. 시작. 속보입니다. 차프포킨. 속보입니다. 차프포푼킨과 치스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 투 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치킨과 파파야를 포식했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 파고 센터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와의 경기에서 역대 최연소의 30세의 나이로 307일 만에 25,000 득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23초. 뉴스 망했어요. 잘했어요. 어? 방금 눈빛 잘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세요. 시작! 속보입니다. 차프포프킨과 치스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투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치킨과 파파야를 포식했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 파고 센터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76ers와의 경기에서 역대 최연소의 30세의 나이로 307일 만에 25,000 득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와. 이거는 18초! 지금까지 1등이에요. 와. 네, 이거는 여유 있게 했어요. 네. 여기는 서울말 부산 버전을 해줘요. 아, 안 돼요. 속보입니다. 귀엽네요. 시작! 속보입니다. 차프포프킨과 치스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 투 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치킨과 파파야를 포식했고 실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웨스트 파고 센터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76ers와의 경기에서 역대 최연소인 30세의 나이로 307일 만에 25,000 득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맛있어. 빠른데? 29초. 오, 그래도 태양 씨랑 똑같았네요. 야, 이성이 형. 여기 10초 나올 거야, 10초. 5초. 보여주세요, 아웃사이더. 속보입니다. 차프포프기와 치스카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 투 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치킨과 파파야를 포식했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웨스트 파고 센터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와의 경기에서 역대 최연소의 30세의 나이로 307일 만에 25,000점 득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아, 아니 아까 이렇게 할 거면 오케이.
초보자 죄송합니다. 13초. 아, 인정해 주는 거야? 뭐 인정해야지.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웃기기라도 해야 돼. 끝까지. 원래 잘하잖아. 시작하겠습니다.